그래도 이만 1,000원. 그래도 이게 어쩌나. 아, 시장 국수집. 여기 또 유명해서 여기서 한번 시장에 있는 그 잔치 국수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생활점 왔는데. 양념장 엄청 많습니다. 김치. 중국산 김치. 일산 김치. 이게 단무지. 아, 느낌이 있지. 양푼에 이렇게 들여서, 와. 아니, 접지 말고 와. 얘를 좀 넣고. 이거 아, 이렇게. 왜? 와. 여기 써놓은 것은 여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아까 그 하기 전에 올려놓고 찍으라는 거. 아, 올려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열매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찍고 어디 가? 아니, 우리 먹는 음식 나오고. 아까 코멘트 좀 찍어놨는데. 핫바를 먹으려고 했나봐요. 이거 매콤한 거. 아, 그럼 매콤한 걸로. 속에는 뭐 들어있어요? 그냥 어묵. 맛있게 드세요. 대야 시장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 도로에다가 해놨는데 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시골에 계시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찾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산에 철길 마을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있을 것 같아요. 주차는 여기에 보면 저기 이마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무료라고 해서 거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아, 이 철길만 이거구나. 아, 바로 도로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철길마을이 있구나. 여기 옆으로 카페가 조성이 돼 있고 뭐 장사도 하고 가게도 있고 여러모로. 아, 지금은 기차는 다니진 않고 그냥 철길만 놓여있는 곳에 이렇게 가게가 형성돼서 이렇게 구경거리를 만들어놨네요. 경암역입니다. 경암역에 왔습니다. 아, 군산 경암역. 경암역 내부 안에 들어왔습니다. 군산역. 아, 이 안에는 물품 보관함도 있네요. 이 건물은 일본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서 그때부터 지금 활용되어진데 지금도 지금 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촬영된 영화 촬영지 장소였답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뭐 여기 야채빵하고 뭐 단팥빵이 가장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산책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걸으면 진짜 산책하는 그 느낌 좋죠. 아, 여기 지금 원래 폭포 물이 떨어지는 인공 폭포인데 물이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대화문이 또 이렇게 우뚝 버텨 쓰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이렇게 옆으로 도로가 있어서. 레디 고! 하시고 갑니다! 날라가라!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오, 저희가 완전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파이팅!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고! 엄마야! 싸가지고 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보내도 좋은 공간이다. 아, 좋은 공기 듬뿍 들어마시고 여기에서 연인과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우리 예전에 사진 여기 찍 문에 찍는다고 해서 뭔가 놓고 그냥 안 들고 갔어요. 저 건물을 또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은 대적광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은 대적광전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 가면 대웅전이라고 그러는데 대적광전은 비오자나불을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불을 모신 곳은 대웅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대적광전이라고 해서 비오나나불을 오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개화문이네 이게 개화문. 군산식당. 착한 가격 모범이네. 아 이게 뭐야? 요거. 백합. 여기 앞에 접재다 놓고 국물까지 드세요. 아. 이렇게 흘러. 아까울게. 아깝고. 먹겠습니다. 요거. 아니야. 응. 오빠가 살아온 거 그런 거 다 얘기가 크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현지 엄마가 그만 됐고 얘기하라고 오빠 지금. 하는지 아직은 또 뭐 나도 그거 못 사켜 갖고. 앉아. 응. 여기 앉으면 돼. 일단 계속 따먹어봐. 어? 응. 먹어봐 이제. 왜 있지 않았어? 바람 맞으면 안 되나? 어? 바람 때문에 잘 안 있냐? 그런 거 아닐까? 이 바람 때문에 이게 튀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얼마에 가져와? 한참 걸리잖아. 응? 복잡하지?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삼겹살 한 점 한 점을 먹습니다.